제 주변에서 한 변호사, 노래 좀 배우지 그래, 제대로. 노래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음정이 불안해? 음정이 제가 참 불안합니다. 목청은 좋은데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그런 사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2차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트럭이 때렸어요. 다시. 잘 가고 있는데, 트럭이. 마치 이걸 보면은 블박쳐도 3차로 들어가면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트럭에 받쳐서 튕겨져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변호사 한 번만 보여주지 왜 자꾸 여러 번 보여줘? 아유, 그저 시간 많이 걸리게.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한 번만 보여드릴까요, 앞으로는요? 그럼 한 번만 보여드려도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저는 한 번만 보여드리면 좋죠. 시간 짧게 걸리고요. 근데 한 번만 보여드리면 놓치실 것 같아서 다시 돌아서 보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여쭤봤냐면은, 자, 블박차가요. 블박차는 2차로로 똑바로 진행 중이었나요? 아니면 3차로 변경 중이었나요? 그리고 트럭이 우회전하려면, 블박차 가면 트럭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블박차 이렇게 가는데 트럭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트럭이 블박 좌회전하려고 했습니까? 왜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도 우리 보험사의 블박차 보험사가 80대 20이래요. 도대체 80대 20의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답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2차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트럭 바퀴가 도로 2차로까지 직진 방향으로 나와 있어요. 불법 좌회전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요, 80대 20으로 오는 이유는 주행 중이라서. 야,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구르면 100대 1은 없다. 트럭 보험사는 얘기가 없는데 트럭 보험사는 최소한 80대 20이거나 아니면 70대 30 얘기하겠죠? 우리 보험사가 80대 20을 얘기하니까요. 참 이럴 때 미치고 팔짝 뛴다 그러나요? 아니면 흥부가 기가 막힌다 그러나요? 바퀴가 부르기 때문에 80대 20, 100대 1은 없다. 이거는 원시시대 때 얘기죠. 여행 금지 구역인 저기 아프리카 저 밀림 속에서는 그런 얘기 할지 모르죠. 근데 아프리카 밀림에도 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얘기 안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과실비율에 대해서요. 보험사가 얘기하는 거 아프리카 밀림보다 더 못한, 더 미개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내 차는 옆을 이렇게 받쳤고요. 그리고 트럭이 여기까지 가 있네요. 트럭이 여기까지. 트럭의 방향이 우회전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 좌회전에 의심이 충분히 가죠. 그러나 불법 좌회전하려면 중앙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중앙선 침범 사고냐?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쪽 쪽이기 때문에. 우회전하다가도 약간 각도로가 이렇게 급하게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실비율은 몇대 몇인가요? 답변 안 해도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100대 0이죠. 상대차가 인도에서 튀어나왔죠. 인도에서. 상대차가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상대차가 튀어나오는 곳이 잘 가고 있는데, 2차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될까요? 내가 3차로 들어갈 것 같으면 2차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난 2차로 그냥 가는 거예요. 2차로 가고 상대차는 여기 보세요. 여기, 인도를 약간 깎아놨네요.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인도를 이렇게 깎아놓은 거, 요거는 내가 여기 인도를 좀 쓰겠다. 이렇게 나오다가 보행자를 붙이면 그 인도 침범 사고예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높은 인도여야 되죠. 근데 인도 턱을 이렇게 깎아놓은 거, 식당이나 주유소 들어갈 때 여기 좀 깎아서 인도를 쓰는 거죠. 나올 때 조심해야 되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심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여기 우회전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2차로 가는 블박차를 갔다가, 정상에서 잘 가는 차를 갔다가 이렇게 때립니까? 근데 이걸 다 80대 20이라는 보험사. 그게 우리 보험사래요. 우와, 기가 막히네요.